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증강시킬 수 있는 경험입니다. 15세 이전까지.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아까 제가 중요시 여겼던 도전정신을 만들기 때문에 그쵸? 뭐 이것도 맞아요. 장수 플러스 자생력 두 가지를 만듭니다. 왜냐면은 도파민이 증강하게 되면 면역력이 동시에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면역력 요즘에 그 메르스 또 뭐 사스 메르스 전염병들 있잖아요. 뭐 모든 사람이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면역력이 강하면 안 걸립니다.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걸리게 됩니다. 암이라는 것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만 그걸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왜 암이 더 많아지느냐? 도파민이 약해지기 때문에. 도파민이 줄어들게 되면 면역력이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암에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도파민은 아까 제가 엄마들의 두뇌를 무엇을 유지하라고 그랬죠? 머리 플러스 행복. 네. 요게 도파민이에요. 이게 도파민을 증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마들의 머릿속에서 현재 도파민이 풍부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자녀의 뉴런은 당연히 그 도파민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의 뉴런이 도파민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 도파민이 실제 여러분 자녀의 두뇌 속에 있는 뉴런에게 서로 같으니까 이게 같은 정확하게 같은 성분이니까 이게 연결돼 있다고 쳤을 때 엄마 두뇌 속에 도파민이 많은 상태여야만이 여러분의 자녀도 도파민이 많은 상태로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걸 리드해 줄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이런 것들을 자녀한테 허락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경험이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이 설명은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엄마 먼저 자신이 몰입과 행복도가 있어야 되죠. 자기 취미가 있든 뭐가 있든. 근데 그 모든 몰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것이 지나치기 쉬우면 몰입하기 힘들어요. 몰입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뭔가 성취를 했는데 5% 10%보다 더 어려운 게 또 놓여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장난감 가지고 놀다 애들이 금방 실증 내잖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그 레고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애가 머리가 크게 되면 실증을 내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쉽기 때문입니다. 5% 10% 더 어려운 게 항상 있지 않으면 몰입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찰흙을 가지고요. 찰흙을 가지고 얘가 조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찰흙을 가지고 소조라고 그러는데 미술에서는 그 조각을 할 때 조각이나 소조를 할 때 예술만큼 사실 난이도가 높은 게 없어요. 정복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나중에 배워보세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술의 고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무술의 고수, 만들기, 그리기, 그 다음에 뭐 사격 같은 거 점수 올리는 거 있잖아요. 다트가 있을 때 계속해서 가운데만 맞출 수 있는 경지에 오른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기 몸을 엄청 완벽하게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근육을 바로 그런 것들, 그런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15세 이전 또는 초등학교 때까지 그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흥미거리인데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서 어느 거 하나 정도 주로 예체능이 많습니다. 물론 과학이나 수학이나 영어인 경우도 있어요. 드물게 걔네들은 타고난 공부 세질인 거죠. 오케이 뭐 그걸 뭐 좋아할 수도 있는데 꼭 좋아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수학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 인공지능한테 그 아이의 장점을 인공지능이 능가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15년 후에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차라리 지금 예체능에 이 아이가 흥미가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무튼 그거는 또 다른 제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 자 흥미거리가 있는데 그 흥미거리가 아이가 성취를 했을 때 항상 5%에서 10% 정도 더 어려운 게 항상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바둑 같은 것도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나 15세 이전에 중학교 때까지의 아이들이 어느 것 하나에서는 이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그 지속적 발달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그 자기 효능감하고 연결이 돼요. 성취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애가 초등학생인데 그럼 어느 수준까지 초등학교 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느 수준까지 하도록 내버려도 되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 100년 전에 화이트헤드라는 그 하버드대 교수가 거의 100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대학원생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학원생 수준은 아니고요. 대학원생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이든 악기다 그러면 선수나 아티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주자.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 대화가 가능할 정도까지 만들어라 이거예요. 언제? 12세 이전에. 근데 이게 12세 이전에 모든 과목을 내가 평균 점수를 올리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흥미거리를 포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4학년, 5학년 때 이제 영어, 수학 공부해야지 하는 순간 그 아이의 흥미거리가 사라져요. 그걸 할 시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영재고 천재인데 천재라서 영어 수학도 잘하고 흥미권이 지속적으로 발달시킨다. 머리가 너무 좋다. 그럼 정말 행운한데. 근데 천재가 아니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 딱 넘어가면서 학교 성적이냐 지금 현재 아이가 좋아하는 흥미거리의 지속적인 유지냐 했을 때 학교 성적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건 이제 다별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아이가 흥미 있는 것에서 15세까지 꾸준히 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두뇌에서 도파민 자체가 약해져요. 그럼 걔는 중년 이후에 자생력도 뭐 20세 이후에 자생력이 약해지고요. 중년 이후에 건강이 약해집니다. 둘 다 놓치는 거예요. 둘 다. 그게 우리 신체에 호르몬이 세팅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 교육이. 그다음 동굴은 뭐냐면은 아이만의 공간을 허락해라. 우리 집에 공간이 있는데 너무 비좁다. 그럼 공원 같은데 넓은 데로 자주 나가야 돼. 특히 유치원 때. 그러니까 10살 이전에는 공간이 넓고 아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가짓수가 많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그 안에서 놀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마음껏 뛸 수 있을 때. 그때 두뇌가 발달합니다. 10살 이전에. 이거는 이것도 조사가 있어요. 유치원생이 있다고 칩시다. 유치원의 크기가 작은 데에서 유치원 생활을 하는 애하고 넓은 데서 유치원 생활을 하는 애하고 평균 IQ가 달라져요. IQ 발달하는 게. 넓고 다양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노는 거를 가급적 많이 체험시켜야 해요. 10살 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만의 공간, 그러니까 넓은 공간하고 또 좁은 공간이 필요한데 뭐냐면은 자기만의 다락방, 자기만의 어떤 공간 속에서 아무도 방해받지를 않을 때, 방해라는 것 자체가 없을 때 그 아이는 상상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상상력.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건 이런 거죠. 자, 이런 거예요. T자형 문제에서 아이가 넓은 곳에서 뛰어놀아요. 그럼 T자형 문제에서 이 가로축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거는 넓고 다양한 환경이라는 것은 가로축이에요. 세로축은 뭐냐면 몰입 깊이거든요. 깊이. 이건 넓이고. 넓이와 깊이가 결합된 게 여기서 상위성이 나와요. 자, 넓이가 없는 깊이의 문제점은 뭐죠? 물이 나오지도 않을 우물을 계속 파는 행위가 벌어집니다. 제대로 물이 나올 수 있는 것, 그 물을 탐색하는 건 뭐예요? 그게 넓이예요. 우물이 나올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건 뭐예요? 그게 깊이입니다. 자, 넓고 다양한 환경이 넓이를 만들어준다면 10살 이전에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5세 이전에. 그 아이의 깊이는 뭐가 만들까요? 심미한. 똑같은 걸 봤는데 남들보다 더 뭔가 다른 걸 탁 찾아내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든 물질이든 간에. 그 능력은 바로 동굴에서 오게 됩니다. 그 아이만의 동굴이 어려서부터 있었는가, 15세까지. 즉,
이런 겁니다. 예전에 시골에는요, 이런 동굴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애가 밖에 놀러 나가잖아요. 엄마가 찾을 수 없었어,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가면 얘가 어디서 노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 주변 반경이 한 50km야, 이렇게. 내가 불러도 안 들릴 만한 거리에 가서 애가 놀았어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놀았지만. 그러면 그 아이는 뭐냐면요, 자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갈 때까지 엄마는 나를 그렇게 찾을 수 없어. 이거죠. 자,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게 왜 안 되죠? 첫째, 위험하기 때문에. 둘째,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셋째, 아파트 놀이도 다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 노는지 다 알아. 친구 집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또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 이게. 친구 엄마한테 전화하면 어디서 금방 찾아야 돼. 추적을 할 수가 있어. 나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럼 좀 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아이가 뭔가를 할 때,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든, 딱지를 접든, 뭘 낙서를 하든 간에, 그 공간에서 아이가 뭔가를 할 땐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심리안, 이 깊이를 만듭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막 나돌아다니는 엄마들은 많아요. 그죠? 키자니아, 직업 체험이니. 근데 그 아이가 자기만의 동굴에서 그 누구의 방해받지도 않고 3시간, 5시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도록 허락하는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깊이가 없는 인간을 만들거든요. 깊이가 없는 인간은 두 가지가 안 되죠. 일단 몰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창의성의 깊이가 약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는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의성을 발휘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창의성은 생산적 창의성이 있고 쓸모없는 창의성이 있습니다. 창의적이긴 한데 얘보다 창의적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쓸모없는 창의성이 돼요. 쓸모없는 창의성을 가장 많이 내는 애들의 특성이 뭐냐? 어렸을 때 자기 동굴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점을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 음식과 도파민의 관계는 동물과 인간이 두뇌 속에서 풍부한 도파민이 나오려면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에 대한 기대, 음식에 대한 계획, 음식에 대한 요리, 음식에 대한 사냥, 음식에 대한 음식을 놓고 자기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만찬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현대사에서 엄청나게 또 엄마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굶겨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없죠? 앞으로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계획을 잘 세워야 돼. 무슨 얘기냐? 엄마가 일부러 나를 굶긴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야 돼. 무슨 얘기? 그죠? 엄마 아빠가 의도적으로 나를 굶기는 게 아닌데 아이가 배고픈 체험을 해야 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째. 즐거움. 아, 이거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배고픔을 잊을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배고픔을 잊는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 흉기거리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두 끼까지 굶기세요. 얘가 찾아올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근데 365일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성장에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인 단식을 했을 때 면역력이 훨씬 좋아져요. 그 면역력이 좋아지는 이유가 또 이게 도파민 때문입니다. 왜? 간헐적인 단식을 하는 사람은 도파민이 많거든요. 왜? 배고플 때 이런 생각을 할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오거든요. 동물도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세까지가 성장기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키를 키운다는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버려요. 그래가지고 인간과 동물은 원래 결핍과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상상하고 요리하고 사냥할 때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그것이 세팅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용돈이 많았다거나 배고픔을 즉시, 용돈이 많으면 즉시 채울 수 있잖아요. 배고플 때마다. 용돈이 많았다거나 아니면은 자식을 먹이는데 너무 집착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 특히 전업주부 밑에서 큰 애들은 로맨스, 도파민이 약해. 그래서 니트족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올라옵니다.
취업도 하기 싫고 장애증도 따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파민이 약해지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집니다. 왜? 공부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공부는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특히 고등학교에서 공부라는 거는 엄청난 도전적인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지식의 양이 늘어가지고요 대단한 결심을 하고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성적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성적을 올리는 애들은 도파민도 풍부하지만 집중력의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게 굉장히 풍부해지거든요. 자, 그럼 노르아드레날린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은 이 기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기여 밑에다가 한마디. 자, 노르아드레날린. 제가 이걸 좀 녹화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 유튜브 강의 여기까지 가능했어. 그래서 지금 처음 공개하는 건데. 계속 도파민 얘기만 했거든요. 여기 천안에서 제가 이제 하나 더 푸는 거예요. 보따리를 하나 더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노르아드레날린이 뭐냐. 이게 노르아드레날린이 인간은 언제 나오냐면은, 자, 도파민이 나오는 건 제가 설명드렸어요. 노르아드레날린은 언제 나오냐면은, 첫째, 경제, 위기 상황, 또 배고플 때 저절로 나와요. 배고플 때. 그러니까 위기 상황은 두 가지 위기 상황입니다. 인간은 생존의 위기, 또 하나 명예의 위기예요. 자기 이름이 목질될 위기가 있을 때 인간은 이게 나와요. 자, 또 하나 인간이 강력하게 느끼는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집단 또는 자기 가족의 구성원이 남들한테 공격당할 때 또는 자기 가족 구성원이 아프거나 죽었을 때 이거를 또 생존의 위기로 받아들여요. 그게 그때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16세 이전에 제가 15세까지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6세 이전에 부모나 친척이나 또는 자기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집중력과 몰입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노르아드레날린 때문에. 그 경험이 두뇌에서 지속적으로 이 물질이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슬픔이나 분노, 그 다음에 슬픔, 분노 또는 열등감. 자기가 누구한테 진 거야. 근데 자기가 누구한테 졌을 때 열등감만 있는 애는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아무것도 도전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 이 촬영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엄마의 몰입과 행복이 중요하다. 그럼 엄마의 몰입과 행복이 중요하면 아이들은 엄마한테 뭘 볼까요? 바로 엄마의 자존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몰입과 행복이 없다면 아이들은 여러분들한테 자존감을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남편 옆에 자식이 있다고 해서 그 남편의 자존감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부하 직원인데. 여러분 자녀한테 자존감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건 아빠 옆에 커서 안 돼요. 아빠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죽이는 그런 표정을 자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자식한테. 그래서 엄마의 그 표정과 속마음이 그 전수되면서 그 자존감이 전수가 돼요. 그러면 얘는 경쟁에서 졌어요. 그럼 엄마의 자존감을 전수받은 애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도파민이고요. 내가 질 수도 있는데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건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하지 않으면 어차피 자생력은 없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도파민 얘기만 했는데 자, 그래서 자 기여하고, 기여는, 기여라는 것은 기여하고 위기인데요. 이 기여라는 건 뭐냐면, 특히 이제 10살부터 15세 사이가 이 기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5살부터 시작해야 돼. 5살의 아이들이요, 요리에 참여하는 게 아이들이 이 기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여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요리를 해서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죠. 보통 설거지를 애를 시키죠. 요리는 여러분들이 하죠. 사실은 이걸 반대로 할 때 교육적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맛있죠 못하라도 요리를 애를 시키고 설거지를 엄마가 해야 돼요. 이게 훨씬 교육적인 거예요. 맛을 좀 포기하세요. 나중에 좀 선보고 되잖아. 물 붓던지 뭘 하던지. 그럼 뭐냐면 아이는 일상생활에서 기여감을 엄청나게 바꾸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때 도파민이 엄청나게 바꾸는 거예요. 노인애들이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기여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젊은 사람이 듣기에는 시덥잖은 소리고 잔소리야. 근데 자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 한두 명씩 있죠. 그죠? 나이 드신 분 중에. 특히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며느리한테? 며느리 왜 이렇게 잡는 줄 알아요? 자기 체내에서 도파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 체내에서 도파민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오래 살거든요. 시어머니가 미운 사람은요, 시어머니 말을 안 들어주면 됩니다. 도파민이 낮아져요. 아무튼 농담이고, 바쁘게 살란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한테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어떤 다른 구실을 만들어서 피하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습니다. 그 시어머니한테는 안 좋겠지만 내가 당해줘야지 그 시어머니는 좋아요. 면역력이 더 올라가고 더 장수해요. 그럼 이제 우리 그걸 받아준 며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는 노인정에 가서 순한 노인네 그런 빕니다. 이제 그 순한 노인네는 막 또 가르쳐요. 그런 노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 그게 기여예요, 기여. 기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근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여라는 건 언제 체험해야 되냐면, 그것은 중학교 때 이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후에는 이웃집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게 공부법에는 최고의 공부법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중학생이 됐을 때, 옆집 그 이웃한테 내가 돈을 주는 거예요. 알바로. 우리 애가 당신 초등학생 가르치면 꼭 알바비를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몇 군데생한테 과외 시키지. 그죠? 누가 우리 집 중학생한테 과외를 시키냐고요. 그래서 몰래 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게. 2번. 자, 위기에서 설명하고 이제 끝내는 건데. 위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제가 누군가가 자기 공동체가 공격을 당한다거나 죽는다거나 하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독이에요, 독.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치료하고 뭔가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인간들 있죠. 그 인간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독하다. 그 인간들은 노르아드레날린이 굉장히 많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 인간들 단점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에 쉽게 걸려요. 고혈압이 죽어요. 고혈압으로 뇌출혈로 갑니다. 그런데 노르아드레날린이 풍부해도 죽지 않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게 몇 살까지냐면 35세까지는 완전히 안전빵이고요. 45세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인간이요, 45세가 됐는데 자기 인격을 완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심장병원 뇌출혈로 갑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을 통제를 못합니다. 분노, 억울함 이런 거. 그래서 인문학 공부가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마음, 뭐 인문학을 공부할 때 이런 책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혈관계 질환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문학이 40세가 되고. 자, 어쨌건.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슬픔을 주기 위해서 자살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위기의식과 자녀의 노르아드레날린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가장 편하고 효과적인 게 경제적 위기를 조장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난한 척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은 재산이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우리가 이제 남편이랑 잘 짜야 되는데, 아빠 회사에 위기가 와서, 이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제 전세를 주는 거야. 전세를 주고 팔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판잣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달동네나 이렇게 변두리로. 새빵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 자, 아빠가 가난해졌다. 그럼 엄마가 부업을 해야 돼요. 그죠? 뭔가 일을 해야 돼. 근데 그거는 큰 돈벌이가 안 되는데 엄마가 즐거운 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실제로 가난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즐기면서 조금 용돈벌이 하는 거 하면 돼요. 근데 그 용돈벌이 하는 거에 애를 데리고 가서 애를 참여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또 하나 장점. 그러면 얘는 기여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가장 삶의 보탬이 되니까. 엄마나 아빠에게 도와주니까. 또는 주말에 주말 농장을 도와주니까. 주말 농장 그 아이의 땅을 직접 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 건들지 않으니까. 자, 또 하나. 용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친부모가 가난한 척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용돈을 줄일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을 꼭 사줘야 되고요. 엄마 내 친구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고 칩시다. 근데 이 아파트 단지 살면서 그 월세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세라고. 이거 우리 집이라고 하면 안 돼. 이 아파트를 날렸다고 하고 이사를 한번 가줘야 됩니다. 이사 안 가고 이거 뭐 원래 우리 소유였는데 월세로 바꿨어. 이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사를 한번 가줘야지. 그죠? 이사를 가면서도 공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난해졌어. 용돈을 충분히 줄 수 없게 됐고 주말에 부업을 해야 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용돈을 줄이게 되면 뭐가 좋아지죠? 음식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패스트푸드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는 언제만 가능한 줄 아세요? 아이가 용돈이 없고 오직 집안에 있는 식탁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밥상머리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으로 오지 않으면 얘는 먹을 데가 없어. 물론 얻어먹을 수 있겠죠. 친구한테. 그죠? 얻어먹어보니까 어때요? 되게 비굴해지죠. 인간이. 열등감 생기죠. 얻어먹기 싫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존감이 필요하겠죠. 그죠? 얻어먹기 싫어. 그러면 자기는 식탁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겠죠. 집에 와서. 근데 엄마가 밥을 안 차려주네. 배고파 죽겠는데. 가서 시장 보자. 이러니까 엄마가. 엄마 나 떡볶이 해줘 운동. 떡볶이 하러 시장 보러 나가자. 그게 뭐예요? 음식에 대한 기대, 음식에 대한 계획, 음식에 대한 요리. 가서 또 요리를 시켜 얘한테. 요리. 사냥이 뭐냐면 시장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냥이라는 게 이제 쇼핑으로 변질된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잡아야 했는데 지금은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오는 것 자체가 사실 사냥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안 시키게 된다. 그 아이한테. 쇼핑마저 안 시켜. 얘한테 그 뭔가 사오는 그 심부름을 안 시켜. 그러면은 굉장히 그 약해지는 겁니다. 도파민 자체가. 그리고 먹을 때 만찬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 아이가 요리한 것을 다른 가족의 구성원이 먹게 하라. 이게 완벽한 음식과 기여의 결합입니다. 또 하나 위기 용돈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용돈을 줄이면 이게 다 동시에 가능해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보다 더 힘이 세고 돈 많은 사람한테 서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뭐 잠시 부정상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보부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니면은 돈은 있는데 일부러 월세를 사는데 일부러 월세를 3개월 밀리는 거예요. 3개월 밀리면 주인이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가 들어옵니다. 그때 주인한테 아, 유차자재에서 제가 꼭 몇 달 후에 월세를 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아이가 보잖아요. 그럼 아이는 저절로 자존감이 있는 아이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자존감을 높여주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 그게 아까 제가 노르아드레날린을 증강시켜줄 수 있는 경쟁의식입니다. 목표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았을 때 그 어떤 결단도 못 내려요. 그런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감정을 지금 이런 제가 몇 가지 예방도 못 들었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 감정, 그 감정 물질을 아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요,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집중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교감신경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있을 때 부교감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왜 부교감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올까요? 모든 동물은요, 두뇌를 발달시킬 때 이렇게 발달시킵니다. 자기 생존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또는 배고픔이 오는 거예요. 근데 동물이 배고픔이 왔을 때 먹잇감을 구하죠, 그죠? 그래서 먹잇감을 청취해서 도파민이 나오죠. 먹잇감을 구하거나 먹을 때, 그죠? 그때 아세틸콜린이 왜 나올까요? 아세틸콜린이 기억의 물질이거든요. 동물과 인간은요, 두 가지 경우에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나는 이 음식을 어떻게 획득했는가, 첫째. 두 번째, 나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데 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는가입니다. 이게 기억의 원초적인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아이의 두뇌 속에서 나오도록 양육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두 가지가 상실이 됩니다. 몰입 능력하고 집중력하고 기억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대학교 20대, 30대가 돼서도 똑같은 시간 공부해도 내 동료한테 내가 밀려. 왜? 노르아드레날린이 없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경쟁자들은요, 그게 사업이 되든 공부가 되든요, 꼭 두 부류의 사람을 붙게 됩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빌 게이츠. 자, 잡스. 이 두 사람의 인재의 차이점은 뭐냐? 잡스는 노르아드레날린 형입니다. 빌 게이츠는 도파민 형이에요. 근데 마지막 경쟁을 꼭 이렇게 둘이 합니다. 근데 노르아드레날린의 단점 제가 얘기했죠. 노르아드레날린은 독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중년의 건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서민층 자녀들의 특성이에요. 집이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애들이 굉장히 독기를 가지고 중년까지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건강이 망가져서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도파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파민이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잣집 애들은 노르아드레날린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즐기기만 해도 성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했을 때 아빠가 도와주거든요. 친척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없는 애들은 실패했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줘.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사업에 한 번 실패하면 그냥 실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 예측 능력까지 얘기하고 지금 계속 길어지겠지. 바쁘시면 먼저 가요. 지금 40분 됐어요. 2시 40분. 자, 미래 예측 능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미래 예측 능력은요, 그 선견지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견지명이 없으면요, 그 인간은 뭐가 아니냐, 전략을 얘기 안 됩니다. 전략 기획 능력이라는 것은 미래를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센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예측 능력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또 뇌과학자들이 어떤 사례, 미라클의 사례를 가지고서 연구를 했는데, 미래 예측 능력은 도파민 증강의 민감함에서 나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걸 이제 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촉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도파민이라는 것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시도하고
실패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해서 뭔가를 성취할 때, 즉 실패의 위험이 없는 것을 내가 그것을 성취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예. 그죠? 도파민의 성취감 호르몬인데 실패의 위험이 없는 것에 내가 뭔가를 해. 도파민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실패의 위험이 있어야만이 성취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자가 있어야만이 성취감이 드는 것이고. 그런데 보통 과잉보호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실패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근데 실패와 실수의 위험을 줄여줬을 때 그 아이한테 빼앗는 게 있습니다. 도파민 호르몬의 증감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는 것을 빼앗아버려요. 미래의 증명,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보호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래의 증명이 굉장히 떨어져요. 감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과잉보호 받은 사람은 절대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100%만에. 감이 없거든요. 감이라는 것도 도파민에서 나옵니다.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뇌에서 우리 무의식이라고 들었어요. 무의식. 무의식의 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몸에 지니는 것 같아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이 중요한 이유도 그거예요. 그 잠재의식, 무의식을 건강하게 해준 거거든요. 어렸을 때 운동이, 스포츠 같은 게. 그 경쟁하는 구기 종목 같은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사격, 태권도, 뭐 합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감을 굉장히 좋게 해줍니다. 무의식의 운동이.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성공시켰을 때 도파민이 또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격을 할 때 제가 그걸 느끼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특등사수예요. 그러니까 0점 잡을 때 이게 남자들만 아는 건데 최근에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 있었죠. 0점을 잡을 때 그 0점 잡는 게 있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표적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 자랑 좀 하려면 표적지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0점 잡을 때는 이게 총알이 보통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3cm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세 발을 쐈을 때. 그러면 위로 클릭, 좌로 클릭해가지고 이게 조준대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쏠 때 이게 여기를 맞게 됩니다. 자기 총을 조절, 이게 0점 조절이라는 거예요. 그 0점 조절을 하다가 그 총기 사고가 난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사격을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표적지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감이 따라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감이냐면 자기 신체의 그 신체를 조작하는 것 자체를 우리 몸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호흡 조절하고 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 자체가 예전에 내가 잘 하던 대로 잘 당겨졌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체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는 도파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두뇌에서. 그래서 표적에 들어갔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표적에 안 들어갔다는 걸 또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총알이 거기 맞기도 전에 느껴요. 그걸 왜 느끼느냐. 자기가 신체의 조작을 약간 미스했다라는 것을 이 몸이 느끼는 순간 두뇌에서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 안 들어갔다. 총알이 날아가기도 전에 안 왔다. 이게 이제 예전에 선거의 총장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맞췄다 안 맞췄다 그냥 바로 압니다. 그 총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팔 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미래 예지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미래 예지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에서 사격이라든가 뭐 게임에서의 도파민 증감의 민감성을 느끼는 것이 사회활동에서의 도파민 증감의 민감성. 무슨 얘기냐면 신문을 딱 보는데 구글이 뭐 무슨 회사를 인수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딱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장이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근데 잠재의식은 우리 대뇌 의식보다 더 영리하다 그랬죠.
뭘 본능적으로 느끼냐면은 어떤 집 기사를 딱 봤을 때 어 이거 우리 회사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본능적으로 느껴요. 이게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느낀 다음에 주식을 팔 정리하거나 아니면 부하 직원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얼마 전에 그 기사 난 거 있잖아. 그게 분명 우리 회사랑 관계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 그 팀원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좀 한번 해봐. 내가 왠지 감이 좀 안 좋아. 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격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강하고 사업할 때 강한 두뇌에서 정확한 같은 반응이에요. 도파민 줄어든 반응입니다. 그래서 3만 원, 어렸을 때 3만 원 애들은 운동을 많이 시켜야 돼요. 왜? 걔네들은 사업가의 두뇌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두뇌가 아니에요. ADHD가 있는 거죠. 걔네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다양한 운동을 시키고 또 자기가 흥미거리가 있을 때 굉장한 난이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고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올림픽 대표선수가 되든지 금메달을 따든지 아니면은 그 분야의 교육자가 되든지 평생 교육계 문화센터에서 교육 그 강사가 되든지 아니면 민감한 사업가가 됩니다. 미래에 이제 잘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 3만 원을 책상에 앉혀가지고 막 공부를 시켰어. 싫었다고. 미래 인공지능 아까 포트라인 얘기했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게 처음이에요.